안녕하세요. AI 여행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도쿄를 여행하면서 꼭 가봐야 하는 관광지와 랜드마크들을 모아봤습니다. 역시 일본의 수도인 도쿄답게 다양한 관광지들과 멋진 랜드마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쿄 여행 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여 되도록이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좋은 여행 되세요.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랜드는 일본 도쿄도 우라야스현 우라야스시 마이야마 1-1에 위치한 테마파크입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일본 법인인 오리엔탈 랜드가 운영합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JR 마이야마역입니다. 마이야마역에서는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와 이어지는 동경 디즈니리조트 라인이 운영됩니다. 입장료는 1일권 기준으로 어른 8,200엔, 어린이 4,900엔입니다. 디즈니시와 함께하는 1일권이나 2일권 티켓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는 전 세계 디즈니랜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총 7개의 테마 영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디즈니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라이드, 쇼, 음식점, 기념품 가게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디즈니 캐릭터들과의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특히 낮에는 다양한 퍼레이드와 쇼가 열리고 밤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더욱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후지신사. 도쿄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유명하며 후지산의 기슭에는 후지신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후지신사는 후지산과 관련된 신사로 다른 신사와는 달리 독특한 건축 양식과 경관을 자랑합니다. 가까운 역은 후지산역이며 일본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지하철 노선에서는 직접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지산역에서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 후지신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장 요금은 무료이며 신사 내부와 후지산 등반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문자 센터도 있습니다. 후지산은 일본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이며 일출과 일몰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메이지 신궁. 메이지 신궁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건물로 1868년 일본의 국가 혁명인 메이지 복권 이후 첫 황제인 미치히토가 거처한 궁입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따르며 정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은 도쿄메트로 치우다 선지메이조 지역에서 하차하시면 도보로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입장 요금은 성인 1000엔, 고교생 500엔, 초중생은 무료입니다. 또한 메이지 신궁 근처에는 다른 유명한 관광지인 아사쿠사, 스카이트리 등도 위치해 있어 함께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에도성. 도쿄에 있는 랜드마크 중 하나인 에도성은 일본의 전통적인 성으로 도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도성은 1457년에 건설되어 시대와 함께 여러 차례의 리모델링과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일본의 정치와 군사사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1868년에 일본 혁명 이후에는 일본의 황도궁이 되었습니다. 현재 에도성은 도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궁궐공원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공원 내부에는 에도성의 일부분과 함께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원, 성곽, 문화재 등이 있습니다. 에도성 자체에 대한 입장은 불가능하지만 궁궐공원 내부에서는 에도성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도쿄메트로 도쿄역, 오쿠보선 이외에도 JR 도쿄역, 오쿠보선 구바시역 등이 있습니다. 궁궐공원 내부는 무료이지만 궁궐공원 정원은 휴관일이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히비야 공원. 도쿄의 히비야 공원은 도쿄의 중심에 위치한 역사적인 공원으로 도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으로는 히비야역과 카사카이치역이 있습니다. 히비야 공원은 1903년에 개장되었으며 도쿄 제1의 규모를 자랑하는 공원 중 하나입니다. 공원 내부에는 대규모의 정자, 연못, 꽃 무성한 정원, 구름다리, 새집 등이 있어 시원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히비야 공원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나 축제도 열리는데 봄에는 벚꽃축제, 가을에는 단풍축제 등이 열리며 연중 내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입장 요금은 무료이며 공원 내부에는 편의시설로 휴게실, 무료 와이파이, 자전거 대여소, 식당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신주쿠 교엔. 신주쿠 교엔은
도쿄의 대표적인 정원 중 하나로 220년경에 일본의 대표적인 귀족인 나라무라가 부속한 정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되고 궁정의 정원으로 사용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군사요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국립공원입니다. 정원은 크게 세 개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식 정원, 영국식 정원, 프랑스식 정원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벚꽃 축제도 열립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으로는 신주쿠역과 이케부쿠로역이 있습니다. 신주쿠역에서는 도보로 약 10분, 이케부쿠로역에서는 도보로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입장료는 성인 500엔, 초등생과 중고등학생은 무료입니다. 휴게원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입니다. 다만 일부 이벤트 기간에는 연장 운영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도쿄의 랜드마크 2편을 마치겠습니다. 위의 내용 중에 언급한 입장 요금은 시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도쿄의 맛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